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 씨는 얼마 전 인터넷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여자친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자신도 모르는 게시판에 남아있는 걸 발견한 건데요. 혹시 결혼할 상대가 이걸 보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김 씨는 이 과거의 흔적들을 인터넷에서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걸까요? 최근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죠.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포털 업체 등에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해당 게시물의 복제나 전송 금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Unforgettable. 잊혀질 권리를 법으로 명시한 곳은 유럽연합이 최초입니다. 하지만 찬반 양론도 여전히 뜨거운데요.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포털 업체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이른바 신상 털기 등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과 같은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우리나라도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 추진이 시작된 만큼 어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지 관심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Unforgettable in every